누군가의 청춘이 지나간 자리. 손때 묻은 골동품처럼 오래되어서 더 빛나는 곳이 있어. 전주 제1산단, 공장단지를 가로지르는 철길.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젠 한가해진 북전주역. 원래 이름은 감수역이었지만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었다고 해. 오늘도 제자를 지키고 선 옛 간이역처럼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공간이 있어. 입밤나무숲 사이에 놓인 철길을 건너면 팔복예술공장과 마주하게 돼. 한땐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던 소렉스 공장으로 불리던 이곳.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거칠어진 흔적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져. 공장에 음악이 멈춘 뒤 스치는 바람에도 종소리를 더하고 싶었던 걸까? 공장 앞마당에 놓인 백인의 서재. 이곳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누군가 펼쳐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아.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 공장 안에 퍼지는 커피 향. 그 향기를 따라가다 보면 70년대 창고의 아름다운 변신, 독특한 감성의 카페를 만날 수 있어. 저마다 향기를 머금은 액자 속 그림을 따라 걷다 보면 공장에서 일하던 70년대 여직원을 닮은 커다란 인형, 써니를 만날 수 있어. 이곳의 마스코트인 써니와 인증샷은 필수겠지? 흘러간 유행가처럼 세월의 흐름 따라 자연스레 사라진 것들. 너나 할 것 없이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7, 80년대. 당시 땀에 절고 세월에 달은 그땐 사소했지만 지금은 소중한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 옛 공장의 먼지 한 톨까지 하나하나 되살린 이곳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 대신 추억을,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어. 버려진 공장이 다시 숨쉴 수 있었던 건 구석구석 색을 불어넣은 청년 예술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주민과 예술가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 미술관으로 변한 공장에는 아직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어.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둥글게 가게. 지금 나에겐 필요 없지만 소중한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해주길. 또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예술공장이 아닌 소렉스였던 그때,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400여 명의 여공이 일했던 카세트 공장에 화장실이 겨우 네 칸이라니. 수면제를 먹어가며 공장에 청춘을 바쳤던 그 시절, 그때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 벽을 따라 그려진 노래 가사는 당시 여공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제이에게. 스치는 바람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공장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 그들의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은 이곳. 바람처럼 또 음악처럼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면 일순간 마음이 확 트여. 어제와 오늘이 한 곳에 어우러진 이 옥상은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작품이 됐어. 무너진 벽 너머 초록이 짙어지는 여름 풍경도 한 폭의 액자가 되는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를 늘 기다려온 것처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산단 풍경마저 작품이 되는 곳이야. 이제 공장에선 더 이상 카세트를 만들지 않고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나지 않지만 공장에는 어제와 오늘이 또 예술과 사람이 숨쉬며 예술이 피어나고 있어. 마지막 내려가는 길까지 예술가의 감성이 알록달록 물들어 있는 곳. 팔복 예술공장에서의 하루. 어때? 테이프를 만들던 소렉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때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새롭게 빛나고 있는 이곳. 앞으로 우리가 기억할 너의 이름은 팔복 예술공장.